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불개미 테마파크 스토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불개미 친구들에게 비밀의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G2 스튜디오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천하제일 무술대회 탑 여기에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제가 비밀의 통로를 만들어서 바로 4층까지 텔레포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재료를 할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개미 상장 안에 뭐 이상한 게 생겼어요. 위기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바로 이 Y자형 그리고 기역자형 T자형 이 에어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그리고 10mm짜리 에어호스 이건 왜 샀지? 현재 보면은 천하제일 탑이랑 해저터널 그리고 하이브 흙방 뭐 환승역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 지옥의 방으로 이제 개미 귀신이 있었는데 개미 귀신이 성충이 돼서 다 나가고 나서 여기가 쓰레기 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겸사겸사 제가 오늘 여기에서 올라가서 바로 여기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통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오 친구들 공사하는 거 어떻게 알고 벌써 대기 타고 있냐? 지금 보시면은 나름 방 하나하나 친구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막방입니다. 완전 처음에 만들었던 사막방. 처음보다는 많은 개체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마리의 불개미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숙방이었는데 제가 황토를 채워줌으로써 친구들이 두 번째 하이브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아쿠아리움이죠. 여기 이제 구피 한 쌍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컷은 어딨니 친구야? 여기 있었구만 친구. 자 그리고 바로 스카이 라운지. 노력한 개미들만 올라갈 수 있고 노력한 자들만 휴식할 수 있다는 이 스카이 라운지는 많은 개미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사실 여기다 먹이를 준 적도 없고 한데 VVIP 불개미 친구들은 그래도 한 대여섯 마리 정도는 항상 여기서 보초를 쓰는 건지 휴식을 취하는 건지 여기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로 렛츠고. 너 당첨. 약스토어 자리를 바꿉니다. 어이구, 오, 나왔어. 나 빨리 해야 돼. 변경. 새로 이윤. 아, 따가워. 요 녀석이 절 물었네요. 아, 사라져라, 이 녀석.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서 여기 이음새로 연결을 해줘요. 두둥.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글로벌을 해서 이음새를 또 연결시켜줍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듬뿍 해서 한 번에 슉! 오케이! 야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아주 난리 법석입니다. 아직 개장 안 했다 임마. 비밀의 통로는 아 너무 벌써 들켰나? 우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저기 4층 저기 4층 저 군형 저기 화살표가 저기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붙일 거 여기다가 샤샤샥 해서 높이 잘 봐서 아 뜨거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입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뚜껑을 열면은 문을 열었더니 방생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제 지트님이 또 센스있게 호수를 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난 또 문을 하나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주면 이제 여기 호수를 끼고 바로 저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케이 이름하야 비밀의 통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벽면도 서서히 채워갈 예정인데 벌써 한 줄이 완성이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쪽 라인이
우측 라인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초라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고 활동성이 많이 적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활동성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주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는 바로 VVIP만 쓰는 이 스카이 라운지도 이 환승력과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천화제일 탑이랑도 다이렉트로 연결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도 작업치자. 오케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12번째 비밀의 통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자, 지금 우선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아마 저 친구가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걸 오픈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개장인 거죠. 겸사겸사 이 천하제일 탑에는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흑당 젤리를 하나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냄새 맡고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우리 뚜껑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트님께서. 자, 바로 오픈합니다. 오케이. 무섭지 않아요, 저는 불개미가 이제. 오, 오, 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오, 오.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어디 구멍으로 나올 거야, 과연? 야, 어디 구멍으로 나올 거니? 오, 여기로 갔어. 야, 그래. 그래. 야, 너 처음이다, 너. 비밀의 통로 첫 고객. 열심히 올라가서 흑당 젤리를 흡족하십시오. 미끄럽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여기 실을 안 넣었더니 이렇게 탈 줄 알아야 되는데 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오, 야, 스카이 라운지에서 역시 새 건물을 좋아한다 이 애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큰일 난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왜 그러냐면 두둥,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저기 점점점점점점점점 저게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톡톡이라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대량 발생을 하였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생겼지? 자, 이렇게 드넓은 하이브에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꽃매미 약충 사체도 있고요, 여기 딱정벌레 사체도 있고, 그리고 뭐 미럼 껍데기 미럼 대가리 많이 들고 다니고, 여기 보면은 대벌레 사체도 있습니다. 지푸라기처럼 생겼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먹이를 주고 키우다 보니까 친구들이 먹는 먹이도 있고 못 먹는 먹이도 있다 보니까 부패되는 곤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톡톡이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곰팡이부터 죽은 사체, 뭐 개미의 똥, 뭐 그런 것도 다 분해를 시켜서 굉장히 사육장 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분해 동물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대량 발생이 돼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토끼가 개미와 공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여기에 보이는 개미의 알이나 애벌레를 가끔 톡톡이가 해코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 불개미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위기인가 아니면 좋은 건가. 톡톡이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보이시죠? 가운데 착하신 분들만 보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개체수가 좀 많이 적어 보이잖아요. 한번 피딩을 해보면 우와, 우와, 개체들 엄청 많이 들어갔어. 많이 먹어라. 야, 100마리, 수백마리 나와라. 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지금 자고 일어났는지 한 7시간, 6시간 사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볼까요? 저런. 와, 야, 친구들이 이 탑을 굉장히 잘 써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4층으로 옮기는 이 비밀의 통로는 많은 개미들이 아직까지는 활용을 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계속 순차적으로 지나다니다 보면은 또 지낼 거예요, 쓸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통로를 연결해 준 것만으로도
오늘 대성공인 것 같고요. 이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벽면에도 이쪽에도 좀 휑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꾸며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을 획기적으로 해야 할지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많이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올릴 예정이고 지금부터 더 활성화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댓글 안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